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천민 십성지 적은태일 화연 태월 도적불이 안심지지 출사일생. 하늘의 백성이 십성지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데 붉은, 이건 구름 문자를, 이거 움직이는 문자로 써놨습니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또 불의 연기가 달을 가린다. 뭔가 어둠침침하고 그렇다 말이죠. 그렇더라도 도적이 들어올 수 없다. 어디야? 십성지는 안심할 곳이다. 거기는. 그런데 거기를 나가면은 거기 누구냐면은 십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정도림이 계신 곳이죠. 거기서 나가면 죽고 거기에 들어오는 자는 산타하게 된다. 자고 예언 원장집은 옛날부터, 이건 from이죠. 옛날부터 예언이 감추어 놓은 그런 거론에는 언두장미가 되어 있다. 머리를 숨기버리고 꼬리를 감춰가지고 다 띠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기는 글자 그대로 다 해석해가지고는 될 수가 해석이 안 됩니다. 자고 십성 구물리 유도하지 종종검설. 옛날부터 십성 궁을의 이치는, 십성이 이제 정도능이죠. 정도능 궁을 십성 정도능이라고, 그 정도능 궁을 십성의 이치는 도하지라고 그랬다. 그분이 십성 궁을의 도의 아래에 머물라고 했는데, 거문을 따르라고 했었다. 거문을 오시는 분이 이 궁을 정도능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지고 그분이 펴는 무국대도 불사 영생의 대도를 닦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또 바뀝니다. 몸을 불식이는지 하물식 생명, 하물식 사물. 먹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어떤 무슨 그 물건은 먹어서 생명이 되는 게 있고 어떤 물건은 먹어서 사물이 죽을 물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한껏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이 되는 물건은 감로회인이죠.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초조삼계 애호자 불실본심 개원사. 초조삼계 풀초자를 이렇게 써놨던 초조, 이건 풀초자를, 요 풀초자고 요 밑에 그건 조자입니다. 풀을 얘기합니다. 풀 담배를 얘기합니다. 담배, 담배. 삼계 요 점세계가 3이고 요건 술주자입니다. 요거 유자죠. 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할지게, 요 닭이죠. 유 지지에 그게 닭이, 유가 닭인데 술주자. 술과 담배, 술과 담배, 담배와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디 본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불실 본심. 만약 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두 원통이 죽으리라. 그러게 아예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죠. 도 닦는 사람이 술, 담배를 못 끊는다면 그건 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금 양식이 있으면 술, 담배 안 합니다. 음양과 돈서식. 방독수, 방독운자, 원무심. 음양과를, 이건 돼지돈자죠. 지죠. 돼지같이 먹으면은 비록 도를 찾는 군자라도 원무심 죽으리라. 이 원자에다가 만신자가 없으면 죽을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을 밝히고 그런 걸 억제를 못하고 하면은 뭐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죽게 된다. 원통이 죽게 된다. 이제 전전 십성화. 목숨을 보전한 데 이런 것은 전전에 있다. 전전은 정도령입니다. 정도령에 있는 겁니다. 정도령이 십성이죠. 전도령한테 가가지고 내가 정도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 그래야 목숨이 보전하는데 이롭다. 상제 예언 김경설 호리불차. 하나님의 예언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 호리불차.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뼈사무치게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 그 생명을 보장하는
그 기련은 예로부터 송가전이라고 해가지고 비결시에 나와 있는 거죠. 삼수론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는 임진왜란입니다. 두 번째는 병자호란, 세 번째는 마지막에 수토 삼수 정말이라고 해가지고 현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위, 이건 제일 과거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옛날에는 상중하를 과거, 뭐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소나무가 나를 살리고, 중간에 병자호란 때는 집이 나를 살리고,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는 나를 살린 게 이효성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결국은 이제 외놈들 손에 좀 덜 죽게 했는 거죠. 병자호란 때는 음력 12월달 눈 내릴 때 청나라 군사들이 말 타고 왔기 때문에 밖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눈에 파묻혀가지고 얼어서 다 죽었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산다 이겁니다. 그렇게 집에, 집이 나를 살린다. 집을 떠나지 마라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 뭐 상중은 송가는 이미 이제 옛날 몇백 년 전에 지나갔고, 현재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이 전이고 도비다. 수도 삼수 종말 이제 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전은 뭐냐면 정도론이죠. 정도론을 만나 가지고 정도론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은 감로회의를 받아 가지고 마귀의 침범을 받지 않고 희생이 안 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도와 불사영생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불사영생의 도는 해인을 받음으로써만이 불사영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사영생하는 그 해인은 정도령만이 용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도령을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엄태곡부 성산지. 엄태곡부, 엄태곡부는 성인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문왕의 아들 주공이 있던 그 고향도 이 곡부예요. 공자가 여기서 곡부에서 또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가 성산지다. 성산지가 계룡산이고 여기가 십성지예요. 정도령이 계신 곳이다. 비화불입 도인심, 이를 무광 성낙박. 비화, 나르는 불이 들어오지 못한다. 도인인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도인은 감로회를 받아가지고 감로회를 축적하는데, 비화가 이게 결국은 마귀입니다. 귀를 죽이는 감로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귀가 들어오면 귀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화가 불입이 되는 겁니다. 겁이 나서 못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귀가 죽어버리는데. 1월 무광 성낙과 1월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우박처럼 떨어진다. 이건 천지개벽의 순간을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산만 암만 엄신갑, 사인 부린 천신강. 그러니 산에 있는 그 바위 틈에다가 이제 몸을 숨기는 걸 설명해 놓은 거죠. 놀래가지고. 그러니 그때는 이제 그때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다. 그러니 그때 이제 이를 무광에 막 하늘에서 별들이 막 우박처럼 떨리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와 동시에 육각팔인 지저생. 육각팔인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천화입니다. 천화, 하늘 천자에다가 불화자. 그 천화가 소등무죽이죠. 귀죠. 이걸 아는 사람은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귀라는 건 뭐냐면은 죽음을 주잖아요. 귀, 죽음의 신이니까. 그럼 죽음의 신 하려고 하면 마음을 똑바로 먹고 정도령 말씀대로 실천을 해가지고 해인을 받아가지고 축적을 하면은 천화가 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화가 일어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도 더 엄청난 천화가 육각팔인이 닥쳐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각팔인의 침입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정도령을 만나가지고 감로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산다 이겁니다. 음기발동종사자. 육각팔인이 음귀입니다. 음귀. 음기가 발동이 되면 그 음기를 따라서 행하는 자는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 마음이 바뀌어줘야 돼요. 짐승 같은 마음, 그 마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마귀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육각팔인의 희생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마음을 바꾸고 가면, 또 그리고 정도를 만나서 감로 회의를 받으면은 육각판인이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무도 병기 부지망, 그 무도한 병기를 다른 사람들은 무도한 병기를 모르면 망한다. 무도 병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맥놓고 그냥 살다가는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면 그냥 죽는 거죠. 마교 인인 해인각. 해인을 깨닫는, 참고 참아가지고 참을 일자가 몇 문제 두 분 살지만 천번 마음을 참아야지 되지. 자기 뭐 화 나는 대로 계속 뱉어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해인을 깨닫는 것만, 참고 참아가지고 해인을 깨닫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게 최고다 이겁니다. 참고 참아가지고 해인을 깨달아가지고 해인을 받아가지고 그 비환악지하는 그 팬데믹 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상전벽해, 천지개벽해가지고 새로운 땅이 이제 열리는 거죠. 계룡산하, 계룡산 아래에 도읍을 정한다. 계룡산은 공주 계룡산이 아닙니다. 저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라고 개관문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아래에서 토굴 속에 들어서 호흡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건물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산에 있는 사람은 빨리 내려와야 돼요. 계룡은 정도령을 칭하는 암호입니다. 정도령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도령이 계신 곳은 거기가 십성지가 또 되는 거죠. 거기에 성산지가 또 되는 거죠. 성산, 성지가 되는 거죠. 백석지화 일중군. 백석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힐솥자에다가 모래사자하고 흰모래. 모래사자가 적을 솥자에다가 돌석자가 되어 있으니까 적은 돌도 돌이니까 소사입니다. 소사에서 해와같이 밝으신 그 임금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정도령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고. 능지 삼신구세죠. 능이 알아야 된다. 삼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삼신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구세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명제인 궁을선, 소 우는 소리가 사람에게 있다. 그 세상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소울, 천우, 정도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까 그 마두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자에다가 마두 말머리에서 뿔 하나 생기면 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도령을 말하는 거예요. 정도령이 운다는 건 진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사 영생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궁을 십성 정도령인데 그분이 신선이다. 동양에서는 신선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척산천 불피고 천붕 혼동 소사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가르치면 뭐 혼돈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소사에서 앞으로 좋은 세상이, 천당이 건립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혼돈스럽게 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가 피할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걸 뭐 산에다가, 산 바위 틈에다가 머리 이제 박고 이제 뭐 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나왔죠. 산만 뭐 머리 박고 있어도 놀래가지고 뭐 눈이 희둥거리고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미리 때가 되기 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궁을 선경 정도지. 궁을이 선경을 만드는데 그 선경이라는, 선경에서 살 수 있는 그 종자를 심는다. 정도령이 그 선경 세계에서 살아갈 그 종자를 심는다. 마음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도령이. 그래서 성경에 살지. 성경이 뭐 도둑놈 마음 가지고는 성경에 살 수 없잖아요. 신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성경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령의 마음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갖고 나가는 곳이, 예, 정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령은
구세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구세주 후보자들을 모아가지고 구세주를 만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걸 보면 됩니다. 창생하사 전처연 초록대도 전강시. 창생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처연하게 도는가? 초록대도, 처음으로 즐거운 그 영사불생의 대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전무후지 중원하, 이전에서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응?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다. 진리의 중심국가요. 세계 문명을 리드하는 중심국가가 우리나라가 된다. 청량궁전 대화문 일을광 주옥장. 일무광 주옥장. 청량, 맑다는 거죠. 이 변양자죠. 따뜻하고 맑고 그런 궁전이다. 이건 천궁을 이제 표현한 거죠. 이렇게 묘사를 그렇게 한 거죠. 대화문이다. 크게 참 온화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뭐 서로 맞춰나 갈등도 없이 참 다 화합이 되는 그런 곳이다. 그 천국이 뭐 다 그렇죠. 천국에서 뭐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그 천국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해와 달이 없어도 광채가 빛나고 보옥으로 이 구슬과 뭐 보배 이런 것으로 좀 다 단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빛이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다. 계룡석백 반리. 계룡, 백석이죠. 계룡은 정도령이죠. 정도령이 백석이 되는 소사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반은 소반 반자죠. 반에 네 구퉁이가 없어지면은 십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정도령이 소사에서 천지를 공사를 하는데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 글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자세한 건 좀 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해석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부상금저 근하국 백발군왕 석백리. 부상, 이건 동쪽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나무인데 결국 동을 의미하는 거죠. 나무면서 금조, 금, 이건 세 조자. 그러니까 목과 금이 합의된 정도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금목 합의된 정도령이 문화의 나라에 와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백발군왕이 되는 겁니다. 검은으로 오신 백발군왕이 되어가지고 소사에서 주석하시면서 천지공사를 하십니다. 백은 또 검이 있기 때문에 검은으로 오신 그분이 결국은 목과 하나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금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막 금비둘기라고 해도 또 관계 없습니다. 비도각이 무지사 도지인 해원세. 도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은 죽으리라. 도를 알아야 된다, 그죠? 뭐 영성이야 뭐 누구든지 다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이치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지인, 도인들이 해원하는 세상에 온다. 이때까지 도를 닦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많이들 결국은 죽어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도 닦는 사람들이, 진실로 도를 닦는 사람들이 해원하는 세상에 온다. 감노 여우 해인설. 감노가 비같이 내린다. 그것이 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인과 지인과 인인, 궁궁과 궁, 궁궁과 을, 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이 되는 거죠. 이 삼풍 해인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이니까 삼풍이 되는 거죠. 삼풍 해인자. 우하 삼발 화자발. 이 감노 여우라 그랬는데, 이 밑에 세 번 표현한다. 세 번 표현하는 게, 다른 말로 화우, 불화자에다가 비구자에다가 의설로자, 또는 천인, 지인, 인인, 이렇게 세 번 표현한다. 그 세 분이 오셔가지고 각각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신 감노회는 이 천인과 지인, 인인이 합의된 거예요. 천존과 지인과 인존이 내리는 감노회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화인과 지인과 로인이 조화가 돼가지고, 화일이 돼가지고 앞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비운 진우 불로초 유운 진로 불사약. 구름 없이도, 구름이 아닌데도
진짜 비가 내리는 것 같다. 그게 불로초다. 감로회는 말하는 거죠. 유운진로, 구름이 있는 가운데 이슬이 내리는 불사역 것 같다. 그 불로초 불사역을 감로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팔인등천 화자인, 화는 팔인입니다. 불성령이 하늘로 막 올라온다. 이는 화인이죠, 화인. 처음에 불의 사자로 오신 그 궁궁을 오신 하나님이 박대선 장로님 들어설 적에 불을 성령을 먼저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지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감로 여우 쌍궁인, 감로가 비같이 내리는데 이 쌍이라 궁궁이죠. 궁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해인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만론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또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